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도 수술의 10%가량을 축소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수술과 진료 조정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울산대병원. 전체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아직 30여 명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만약 입원 사태가 길어져도 결코 환자가 피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이거든요. 그 절대 못 받고 하네요. 큰일이지.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수술을 기존 대비 10%가량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가 하던 수술 준비 등을 교수들이 도맡으면서 수술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다른 종합병원 방문을 권하면서 외래 진료 환자는 10에서 15%가량 줄었고 응급실 가동률도 50에서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4일 손목이 부분 절단된 60대가 울산대병원에 의료진 부족으로 1시간 40분이 걸려 부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이송지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증 환자 진료에 총력을 쏟고 있어 중환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이번 주가 진료 공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 수술과 진료 조정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